안녕하세요. 주얼리 성형외과 윤용일 원장입니다. 가슴 수술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슴 재수술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가슴 재수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슴 재수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가슴 모양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재수술을 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이겠죠. 모양은 사이즈나 아니면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만족을 못 하시면은 재수술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형 구축이나 촉감 아니면은 본인이 봤을 때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이럴 때 상담을 통해서 재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형 구축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가슴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가슴이 딱딱해지면 촉감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으시고요. 위치도 조금 변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자세한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만성적인 염증에 의한 섬유화 과정을 통해서 피부 안의 조직이 피막 구축으로 인해서 딱딱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구형 구축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구형 구축이 단계별로 약한 단계에서 심한 경우까지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의 원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슴 재수술은 일반적으로 첫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1차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가슴 모양과 조직이 자리잡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슴 재수술을 결정하실 때는 본인의 불만족이거나 이럴 때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상담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간혹 수술 후에 얼마 되지 않은데 바로 열이 나거나 한 달 안에 발열이나 압통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형물 때문에 재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급성 염증에 의해서 압통이라든지 통증이 참기 힘든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서 빠른 교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보형물의 파손이나 변형 등 기타 기능적인 문제 발생 시 재수술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며, 정확한 재수술 시기는 가슴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가슴 접근 방법에는 유륜, 겨드랑이, 가슴 밑선 이렇게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가슴 밑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겨드랑이 절개나 유륜 절개 같은 경우에는 가슴 모양과 가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수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